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느니, 뭐뭐느니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듣거나 읽은 것을 나열하여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다고도 하고 저렇다고도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말한 것을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아니면 읽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열거할 때, 나열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쓸까요? 그냥 보통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준비한 예문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아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제 남자친구를 봤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모가 괜찮네요, 성격이 좋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외모가 괜찮으니 성격이 좋으니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외모가 괜찮다느니 성격이 좋다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 생활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많은데요,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까? 공기가 나쁘다라는 평가, 생활비가 많이 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기가 나쁘니, 생활비가 많이 드니,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자, 다른 표현으로는 공기가 나쁘다느니, 생활비가 많이 든다느니, 이렇게 다느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영 씨는 만나기만 하면 계속 자기 남편 자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다,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 네, 지영 씨 남편이 전데요. 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느니, 아이들을 잘 챙겨주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빨간색을 보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다느니,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느니, 이렇게 다느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빈 씨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여행을 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유빈 씨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리를 배우겠다느니, 세계여행을 가겠다느니, 계획이 참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정말 말이 많던데요. 그래서 하느니, 마느니.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말다에서 온 말이죠. 결혼을 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니를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니보다는 다느니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느니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느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음이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다고도 하고 저렇다고도 함을 나타내는 연결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형태가 좀 다르다. 하지만 두 가지 형태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뭐느니, 뭐뭐느니 또는 뭐뭐다느니, 뭐뭐다느니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할 때, 열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